바로 뜯어줘요, 제가. 아우, 단단하네. 좋은데. 아, 영롱합니다. 어, 잘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영롱하네요, 진짜. 저는 이제 초콜이라는 닉네임으로 힙합 댄서로 활동하고 있고요. 저는 지금 네이비 멜팅 슬라이드라는 힙합 가우스가 콜라보된 뉴스쿨 팀과 그리고 동생들이랑 하는 밀락페라는 팀으로 힙합하고 있습니다. 일단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국무용으로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사실은 엄마 손에 끌려가서 춤을 시작했는데 무용을 그때 이제 뭔가 가르쳐주고 그걸 따라하고 이런 개념이 어릴 때 좀 빨리 해본 경험을 해본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제 고등학교 입시할 때 사실은 입시를 포기했거든요. 무용으로 입시를 포기하고 나서 춤은 또 원래 좋아했으니까 그쪽으로 자유롭게 출 수 있는 좀 스트리트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 같은데 이제 힙합은 대학교 BTS대학교 진학하고서 제대로 좀 알아보고 쫓아가기 시작했어요. 그럼 입시 무용을 중고등학교 때 했던 거예요? 중학교 때까지는 했었고요.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학원이 보통 요즘에는 한국 무용 하면은 발레도 배우고 기본이 다 있고 하잖아요. 네, 선생님이 이제 어디 대학교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약간 종합 예술인 같은 분이셔서 가야금도 하시고 막 민요도 하시고 다 하셨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약간 구전처럼 그냥 보고 따라 뭐 이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입시 준비할 때 입시 하고 싶었던 학교 선생님이 어느 선생님께서 배웠냐, 그러니까 라인 있잖아요. 그거를 타기 시작하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. 무용하지 말고 제빵 배워서 빵을 먹어보라고. 네, 그것도 좀 그랬죠. 연기 선생님. 네, 그게 느낌이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 말 덕분에 그만 접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별로 진로로서 무용을 선택한다는 게 행복했을까 싶어요. 지금은 춤을 만나서 너무 다행이죠. 제가 직접 참여했던 대회들은 워낙 많고 기억에 남는 대회도 많지만 인상이 제일 강렬했던 대회장의 경험은 사실은 이제 제가 20살 때 처음 리얼이란 대회 그때를 처음 갔는데 그렇게 힙합퍼들이 많은 것도 처음 봤고요. 이제 백제 때가 이제 학생이 훨씬 많고 지방이 있다 보니까 저는 또 대전 사람이어서 서울 시내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. 그때 가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. 사람들이 너무 강렬했어요. 개개인이 너무 다 강렬했는데 그들이 너무 강렬하게 모여있고 그리고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장소가 작긴 했거든요. 근데 끝날 때까지 사람이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. 진짜 결승까지 열광을 하는데 제가 기둥 뒤에 안 보여서요. 키가 작으니까 매달려가지고 까치발로 종아리 근육 이렇게 쓸 정도로 서서 마지막까지 보고 갔었거든요. 그때 어떤 힙합에 대한 로망이 확실히 생겼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활약하고 이런 것보다 되게 안 했어서 되게 아쉬웠는데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얘기 이어진다는 것도 댄서로서 기분이죠. 이게 다섯 글자 네.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. 아, 대단한 것도 이상하고 안 대단한 것도 이상하고 자가발전기라고
할 수 있는 게 근데 되게 아까 뭐 제가 춤을 춤이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했을 때 나온 것처럼 춤에서 되게 많은 에너지를 제가 삶으로 옮겨오고 받아서 살아가는 힘이 되고 있는 건데 제가 그 정도로 춤에서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되게 많이 저 스스로 연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탐구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돌려서 만든 전기로 냉장고도 시원하게 하고 여름 에어컨도 쐬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발전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삶에 있어서 어떤 무한동력은 아니고 동력 그냥 자가발전 뭐 그 정도 예. 저 대학교 있을 때도 이제 루키 대회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그 대회가 지금은 엄청 많아졌고 대회가 그때도 뭐 없진 않았지만 애들 마음속에 왠지 정복하고 싶은 그런 대회들이었고 저도 그런 인식은 있었는데 막상 나간 거는 나이가 다 차가지고 나가게 돼서 그 재작년에 열었었던 하우스 사이드를 참여를 했었고요. 그때 이제 재작년이었으면 제가 서른이었나요? 하여튼 뭐 그랬는데 막 스물인가 21살 된 이제 남자인 친구랑 이제 짝꿍이 됐어요. 그래서 왠지 내가 취미 그냥 재미있으려고 나왔지만 이 친구에게 좀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막 이제 막 좀 무리스러운 테크닉도 막 같이 합을 막 맞추고 그랬는데 그 루틴 필요하잖아요. 안 해도 되지만 근데 하고 싶으니까 근데 처음 만나는 상대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자기의 재료를 꺼내서 그걸 조합해서 루틴 막 만들고 이런 게 부담스럽지만 끝나면 되게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같아요. 예, 그때 결승 때 옐로우디가 또 어떤 루키 친구와 같이 결승에 올라와서 되게 열심히 했지만 졌던 기억이 납니다. 예, 졌어요. 안 되더라고요. 예. 예, 안 되더라고요. 막연하기는 해요. 사실은 되게 구분이 무슨 자격증이 있어서 자격증을 따면은 프로다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디까지나 근데 그런 모호한 이상 그걸 내가 프로다 아마추어다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해주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표상적으로 뭐 이렇게 경력이 어떻다 뭐 저렇다 이런 것들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또 그런가 그런 거야 이렇게 되니까.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. 뭐 저지를 맡거나 어떤 대회를 나간다거나 공연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느꼈던 건 똑같은 공연 준비를 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, 노력할 수 있는 가짓수가 좀 늘어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도 늘어나고 그리고 그것들을 완성하기까지 해야 될 노력의 크기도 좀 가늠이 가고 근데 저는 25살 때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라고 생각한 노력의 양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거기서 그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네 그거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늘어나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이제 경험이나 조언이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나가면서 어떤 결과물로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너는 프로네 라고 인정받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광고를 찍는다 광고주가 봤을 때 저는 프로가 아닐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저는 카메라 앞에서 막 표정을 짓는다거나 막 프로페셔널 막 액팅을 하거나 이런 거를 못해요. 저는 그냥 힙합 춤을 열심히 할 뿐이에요. 그러면 그들한테는 제가 또 프로가 아니잖아요. 근데 저보다 훨씬 뭐 경력도 낮고 제가 봤을 때도 춤을 저보다 못 춰요.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부분을 프로페셔널하게 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또 프로가 되는 거니까 그냥 자기 자신이
그냥 노력해 나가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탐구하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그냥 자존감이 생기잖아요, 댄서로서. 그냥 그걸로 근데 충분한 것 같아요. 저는 연기 연습을 하지 않을 거거든요. 어떤 사람들에게 프로처럼 보이기 위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 거고, 그런데 저는 프로예요. 그런 거는 이제 개개인들이 생각할 몫인 것 같아요. 해낼 몫이기도 하고. 그러니까 뭐 막 그런 수업도 많고 멘토들도 많고 춤을 잘 추기 위한 방법은 너무 많지만 춤을 계속 쳐나가기 위한 방법은 많이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. 내가 삶에 있어서 춤을 오래 쳐나가기 위해 하는 방법들. 근데 이제 춤을 어떤 성적이나 경쟁이나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은 정말 괴로워서 저는 도망갔을 것 같은데,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장 많이 춤을 이야기하고, 그 문화라는 게 뭐냐면 그냥 침대에서 빠져나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부터 시작되는 모든 게 문화가 될 수 있는 건데, 그걸 내 생활로 옮겨서 내가 오늘 배틀에서 떨어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힙합으로 위안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계속 갈 수 있잖아요. 대회에 연연하지 않거나 어떤 성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빨리 안 되겠죠. 빨리는 안 되겠지만 관심을 꾸준히 가졌으면 좋겠어요. 문화로서 접근하는 방법. 어떤 친구들은 취미로 스케이트보드를 엄청 타고 막 늪골이 부러져라 타고, 어떤 사람들은 막 벽에다 그림을 그리고, 어떤 사람들은 음악에 미쳐가지고 음악을 엄청 듣고. 근데 그게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. 다 하나의 어떤 힙합이라고 한다면 힙합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, 그런 놀이 방법들을 조금 자기 삶으로 옮겨올 수 있으면 계속 재밌을 것 같아요. 춤이 질리면 그림을 그리겠고, 그림 그리는 게 못하겠으면 그냥 음악 찾는 게 즐거울 거고, 그러면은 계속 그 문화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성장을 하거든요. 꼭 춤이 연습실에서 성장하지 않듯이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접근하려고 했으면 좋겠고, 그러면 춤은 당연히 늘 테니까. 네. 그리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고맙습니다. 아주 가끔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수업할 때가 있는데 되게 무표정으로 와서 이렇게 서 계시거든요. 춤을 추면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열심히 하다가 끝날 때쯤 되면 되게 막 땀이 젖었는데 되게 맑은 얼굴 아세요? 레슨 끝날 때쯤에 얼굴이 되게 맑아요. 되게 행복해요, 그걸 보면은. 그러니까 춤을 이렇게 그냥 순수하고 행복하게 추는 사람들이 있는 걸 확인하면서, 내가 춤 때문에 뭐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힘들다 했던 것들이 너무 부질없는 게 되니까,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려고도 춤을 사실은 계속 추고 있고. 그래서 그냥 뭐랄까, 허들을 굳이 정하지 않고, 내가 취미인데 굳이 어떤 기준을 둬야 될 필요 없잖아요. 내가 3년 차엔 이 정도 쳐야 되는데 3년 차가 됐을 때 내가 그 정도 못 쳐, 그러면 아 나는 취미로 치는 거지만 그만둬야 되나? 그런 생각 사실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. 춤만큼 운동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취미생활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꾸준히 하시면 이렇게 홀리님처럼 진짜 멋진 댄서가 되기도 하니까요. 그냥 즐기는 데 초점을 두고 계속 해주시면 오히려 이렇게 찌들어있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 행복이 되기도 하니까. 네,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싶습니다. 행사장에 와서, 그러니까 뭐 이벤트 자체가 배틀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러 모두들 모이기는 하지만요, 그날 뭐 경쟁 이상의 것을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